약간은 왼쪽을 바라보고 밸런스를 잘 잡아 샷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왼쪽으로 당겨진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왼쪽 숲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저기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다시 샷을 하는군요. 네, 네 프로비저널 본을 치는 걸로 보입니다. 공이 나오는 모습을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발끝 내리막경사에서 선수들이 우측으로 갈 것을 감안해서 자칫하다 보면은 체중을 잘 실어주지 못하면서 당겨지는 샷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네. 하체를 너무 고정을 시키다 보면 상체로만 팔로 감는 샷이 나오면서 당겨지게 되는데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걸 찾았나 본데요. 원구를 찾았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네, 러프 끝자락에 있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네. 나무에 전혀 걸리지도 않고요. 네. 그대로 다음 샷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민지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워낙에 러프는 깊은 러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위치에서는 어쩔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었죠. 뭐 이 홀 박민지 선수 입장에서는 파로만 마무리해도 그렇죠. 다행이겠습니다. 박민지 선수가 프로비저널 볼로 플레이한 걸 다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페어웨이에서 세컨샷을 치고 그 원구가 숲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공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선수가 프로비저널 공을 치기 전에 네. 상대 선수에게 먼저 그 의사를 밝히고 나서 내가 프로비저널 본을 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쳐야 하는데 아마 박민지 선수가 그 상대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공을 바로 쳤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경기위원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 원구를 찾았습니다만 그 원구는 잃어버린 공으로 지금 적용이 돼서 이 프로비저널 공을 박민지 선수의 네, 인플레이 공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룰에서의 그렇죠. 실수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두 타를 잃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샷이 많이 왼쪽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 공은 무조건 잃어버렸겠다. 급하게 그 다음 샷을 쳤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좋은 흐름에서 그렇죠. 박민지 선수가 또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박민지 선수인데요. 원퍼스로 마무리해야겠죠. 이게 돌고 나오네요. 더블 보기를 네. 기록하게 됐습니다. 당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멘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바로 잡고